안녕하세요. 저는 홍시입니다. 구독자님 중에서 홍시님 초보 운전을 위한 옵션 추천 좀 해주세요라는 댓글을 보고 정말 오랜만에 이 초보 운전 시리즈 컴백했습니다. 소리 질러! 예! 아, 라떼는 초보 운전이라 하면은 약간 뭐 구닥다리 중고차 한500 정도에 업어와가지고 막 펌퍼카처럼 막 이리 긁고 저리 긁고 막좀 욕도 먹어가면서 그렇게 운전 실력을 키워왔는데요. 요즘은 초차를 신차로 많이 뽑으시더라고요. 근데 막 요즘 신차들 보면은 옵션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뭘 넣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이 옵션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다 놓기에는 가격이 부담이 되고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딜러가 추천해 주시는 대로 타다 보면은 뭔가 또 찜찜해. 이런 경우 첫차 뽑으실 때 다들 한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초보 운전을 위한 옵션 추천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초보 운전자에게 추천하고 싶은 옵션은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전방 충돌 경고 등 이렇게 지능형 안전 기술이에요. 등급이 낮은 차량에는 간혹 이 옵션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돈을 더 주고라도 꼭 있어야 되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대 기아 차량 기준으로 보면은 이 옵션이 차로 유지 보조와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그리고 또 차로 이탈 경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 등이 묶여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차의 원픽이죠. 아반떼 기준으로 보자면은 지능형 안전기술 옵션이 깡통부터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따로 추가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또 모닝으로 보자면은 최고 트림 시그니처를 제외하고는 전 트림에서 드라이브 와이즈 2, 요거는 40만원짜린데 요거를 추가를 하셔야 들어가요. 근데 요번에 새로 출시된 이 경영 SUV인 캐스퍼, 요거는 아반떼처럼 기본 트림부터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전자식 파킹 앤 오토홀드예요. 간혹 주차하실 때 기어를 피단으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하차하였다가 차가 떼굴떼굴떼굴 굴러가가지고 사고가 발생되는 뉴스가 간혹 들리는데요. 이게 뭐 가장 확실한 것은 피단으로 기어를 조작을 하는 것이지만 요거를 초보 운전 때는 막 깜빡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이거를 보완해줄 수 있는 옵션이 바로 오토홀드예요. 요거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별도의 기어 조작 없이도 차가 잠깐 멈춰 있기 때문에 뭐 차가 이렇게 떼굴떼굴떼굴 굴러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오토홀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같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구조상 이렇게 당기는 형식의 주차 브레이크하고 같이 쓸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차 문을 열고 실내를 들어가 보았을 때 당기는 형식의 닭다리가 있다면은 오토홀드도 없어요. 요거는 경영에서 소형 차량에는 뭐 구조와 단가상 거의 적용이 되지가 않고요. 준중형 이상의 차량부터는 거의 적용이 돼요. 그래서 모닝, 레이, 스파크, 캐스퍼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소형 SUV인 셀토스는 모던 트림에서 현대 스마트 센스, 요거는 98만원짜리고요. 아니면은 최고 트림, 인스퍼레이션을 가지면은 기본부터 들어가요. 그리고 플랫폼을 공유하는 코나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던 트림에서 옵션을 추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프로, 인스퍼레이션을 선택을 하시면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XM3와 트레일블레이저는 아쉽게도 풀업에서도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오토라이트입니다. 야간도로의 무법자, 일명 스텔스라고 하죠. 요거는 라이트를 일부러 끄고 다니시는 분들은 뭐 거의 없으실 거예요. 운전에 막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내가 라이트를 킨 건지 끈 건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토라이트가 없는 차량은 초보 운전자가 탈 경우에 이게 막 미등만 킨 건지 아니면 이게 하향등인지 상향등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분명 요거는 운전면허 시험 보실 때 있던 문제들인데 기억이 잘 나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게 구형 차량들은 뭐 거의 없지만 요즘 신형 차들의 경우에는 주간주행 등이 다 있어가지고 그게 헤드라이트 하향등인 줄 알고 다니시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토 라이트가 있을 때는 오토 모드로 반드시 해놓으시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주변 조도에 맞춰서 라이트가 켜지고 꺼지고 하고요. 또 오토 하이빔까지 있는 차량들의 경우에는 어둡고 또 인적이 드문 곳, 이런 곳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고, 또 반대편 차가 올 때에는 다시 꺼졌다가 다시 켜져가지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일도 없어요. 요즘 신차들은 소형부터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모닝은 스탠다드 트림부터 기본으로 들어가요. 네 번째로는 내비랑 후방 카메라 모니터입니다. 초보 운전 때 가장 힘든 게 뭐다? 바로 주차잖아요. 거리 감각도 잘 없고, 또 이게 후방 사각지대를 사이드미러나 아니면 룸미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노하우도 뭐 거의 없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는 초보 운전자에게는 거의 뭐 필수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후방 카메라가 있으면은 후방부를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내비게이션과 옵션이 묶여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뭐 어차피 뭐 초보 운전 때는 길 찾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내비도 거의 뭐 필수 중에 필수죠. 그래서 아반떼로 보자면은 스마트 트림에서 55만원짜리 인포테인먼트 라이트 옵션 추가 시에 8인치 오디오와 그리고 후방 모니터가 들어가지만 여기는 내비가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내비까지 가지고 싶다 하면은 250만원짜리 인포테인먼트 내비1을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셀토스에서는 최고 트림에서도 기본으로 넣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87만원을 추가해야지 내비와 후방 모니터가 들어와요. 그리고 캐스퍼에서는 모던 트림에서 143만원짜리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를 추가해야지 8인치 내비와 후방캠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최고 트림 인스퍼레이션에서는 기본으로 넣어줍니다. 아, 다 기본으로 넣어주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초보를 위한 옵션은 첫 번째,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그리고 두 번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세 번째는 오토 라이트, 네 번째는 내비랑 후방 카메라 모니터예요. 뭐 여기서 좀 많이 빠지지 않았나 생각되는 옵션들이 뭐 많으실 텐데, 반자율 주행 기능인 뭐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아니면은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아니면 뭐 360도 어라운드뷰 시스템이나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뭐 열선 통풍 시트, 이런 거는 운전이 조금 익숙해지고 나서 편해지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차량을 만약에 구매하신 다음에 오래 타고 다니실 거면은 이러한 편의 옵션들이 있는 것이 좋아요. 아, 그리고 초보 때는 휠이 큰 게 좋은 것인지 작은 게 좋은 것인지 이게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 저의 초보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막 휠 엄청 긁고 다니거든요. 막 다 긁고 다녀. 그래서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인치업 하시지 마시고 기본 힐을 끼고 다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시트 메모리 시스템도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게, 초보 때는 나에게 맞는 운전 시트 포지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막 조금씩 미러도 바뀌고 시트도 바뀌고 하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시트도 넣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외에 풀컬러 LCD 클러스터나 아니면 선루프, LED 라이트류, 무선 충전, 오토 에어컨, 이런 거는 운전을 막 오래 하고 다니더라도 크게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초보 운전자를 위한 옵션 추천편을 만들어봤는데요. 차를 구매할 때 차종 고르는 것도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껏 차종을 골라놨더니 트림과 옵션에서 멘붕하지 마시고요. 나의 생활 패턴과 아니면은 차량의 쓰임 용도, 이런 거를 정리해서 필요한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은 현명한 소비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들 파이팅!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